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우주의 기원에서 우리가 생겨난 사실까지를 훑어봤습니다. 138억 년을 저희가 거슬러 올라간 셈이에요. 짧은 시간 동안에. 이제는 내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조금은 그 의문점이 풀릴 것도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묻습니다. 자연은 도대체 왜 기원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존재를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세계를 넘어 망원경과 현미경으로 우주의 궁극을 바라보면 언제나 그곳에서 마주치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는 왜이 모든 것이 궁금한 걸까요? 자, 지금까지 저희가 강연을 통해서 우주, 물질, 그리고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또 토크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석학 네 분을 이렇게 모시니까 무대가 꽉찬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특별히 강연해 주신 두 분은 여러분께서 보셨지만 두 분은 처음 보는 얼굴이실 거예요. 오늘 이 무대에서는 원래 워낙 유명한 분들이니까 아시겠지만 그래서 두 분을 따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분은요. 카이스트 물리학과 정하웅 교수십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홍일점이세요. 가운데 혼자 앉아 계십니다.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의 이연숙 교수님,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네 분과 함께 여러 가지 본격적인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종학 교수님, 김성 교수님, 오늘 강연 형식의 어떤 콘서트라고 좀 표현을 할게요. 이런 그 특별한 자리를 좀 함께 하셨는데 기분이 어떠셨어요? 우종학 교수님, 첫 무대셨어요, 또. 예, 뭐 항상 그 강의하는 식으로만 하다가 오늘 이렇게 영상과 뭐 좋은 무대에서 같이 호흡할 수 있어서 네.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좀 다이나믹하죠? 네, 아주 좋았어요. 심심하지 않고. 특히 사회자님께서 내가 다 얘기하겠네. 내가 다 얘기해. 그러니까 굉장히 신나가지고 막 강연하시더라고요. 예, 저는 항상 강의가 신납니다. 그러니까요. 김성훈 교수님 어떠셨어요? 네, 저도 일반 강연을 많이 하는 편인데 오늘 네. 강의는 쉽지는 않았습니다. 아, 왜요? 과학이라는 것이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로 이성적으로 배운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 사실은 과학도 직관적인 면이 많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이 콘서트의 특성이 직관을 통해서 그리고 시각과 청각을 통해서 과학을 전달하는 건데 저한테는 처음 하는 시도여서 네. 조금 어색하긴 했습니다. 저도 그 수많은 사례를 봤지만 이런 콘서트 사회는 사실 좀 처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 왜냐면 이렇게 조용한 관객이 처음입니다.
항상 웃고 떠들고 막 재미있게 이렇게 하는데 너무 진지하셔가지고 예 그리고 보니까 이 과학에 관심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오 한 번도 안 조시고 눈을 그냥 부리부리하게 뜨시고 집중하시는 모습이 오히려 야 무섭다 이 정도로 집중력이 너무 뛰어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오늘 이 강연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토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얻는 학습 효과가 대단할 것 같습니다. 특히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배울 게 많을 것 같아요. 자, 네 분의 교수님과 함께 하는 이번 시간은요. 카오스 상상력입니다. 예. 이 시간은 앞선 강의에 대해서 관객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질문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사실 현장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그 자리에서 마이크를 드리고 질문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밤을 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궁금증이 많으시니까 우리 또 가야 되잖아요 집에. 그래서 미리 사전에 여기 오시는 분들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어떤 질문이 있으신지 사전 집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좀 모아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어요. 자, 진지한 질문도 좋고 멋진 상상력이 기반이 된 질문도 좋고 여러 가지 질문들이 들어와 있는데 아마 여기 계신 네 분이 놀랄 수도 있습니다. 당황할 수도 있고요.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좀 마음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미리 네 분께는 저희가 질문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래야 즉석에서 당황하시죠? 농담이고요. 그만큼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함께 논의해보고자 질문을 드리지 않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오스 상반기 강연을 다 들은 정의원인데요. 교수님들께서는 우리 인간이 138억 년 전에 빅뱅, 그러니까 우주 대폭발로 인해 발생한 물질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빅뱅을 발생시킨 에너지는 무엇일까요? 또 생명의 체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 질문 드리셨죠? 표정들이 좋아 보이시지는 않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이 너무 어려워요. 이 학생이 참고로 중학교 1학년입니다. 이 질문을 준 학생이 여학생 14살. 예, 근데 저는 질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일단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청소년이 질문을 하기에는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에요 일단. 근데 예전에 이런 건 있더라고요. 과학자가 곧 철학자시고 이분이 곧 예술가였고 그죠? 이게 일맥상통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누가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빅뱅을 위한 에너지는 어디에 썼을까? 아, 마이크가 좀 안 돼가지고. 어려운 질문은 항상 정하훈 교수님이 하시게 됐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럼 정하훈 교수님께서 먼저 한번 좀 질문해 주시죠. 대답을 해 주시죠. 빅뱅을 위한 에너지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네, 왜 첫 질문이 저한테 오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편견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요. 이거 물리학자가 모든 걸 알 거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예. 물론 아시다시피 뭐 아인슈타인이니 뭐 스티븐 호킹이니 하는 천재 물리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미리 고백하건대 저는 뭐 사회자분이 네 분의 석학을 모셨다고 하는데 네. 세 분의 석학과 과학을 좋아하는 여러분과 같은 아마추어가 한 명 앉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강연도 네. 두 분의 교수님과 아마추어 한 분이 하셨잖아요. 그 밸런스를 맞추셨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최 측에서 너무 딱딱한 재미없는 강연이 될까봐 저를 네. 하나 심어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서 절대 진지한 답변을 기대하시면 안 되는 교수님, 거고요. 네. 밑밥을 너무 많이 까세요 지금. 아니 도대체 밑밥 까는데 몇 초를 쓰시는 거예요? 충분히 깔렸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질문을 잊어버렸어요. 네. 아, 네. 질문이 질문을 까먹으셨잖아요 지금. 질문이 빅뱅을 위한 에너지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네, 빅뱅을 위한 에너지는 어디서 왔을까요? 참 네. 궁금하죠. 예, 저도 궁금한데요. 네, 이런 거를 원하는 거였습니다. 관객들은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 빅뱅의 에너지가 어디서 왔는가를 생각하려면 빅뱅 이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과연 빅뱅 이전은 무엇일까라고 하는데 사실 물리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빅뱅은 시간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는 너무 어려운 거거든요. 굳이 물리학자 티를 조금 내자면 얼마 전에 아마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보셨을 텐데 중력이 있으면 블랙홀 같은 데서는 시간이 느리게 간다고 하잖아요. 빅뱅을 거꾸로 축소를 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시작점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무거운 게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시간이 천천히 갑니다.
그래서 거의 끝 지점에서는 시간이 안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의 시간이라는 것은 애매한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이신 우종학 교수님에서 특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정 교수님 밑밥을 까시고 이쪽으로. 아, 역할 제대로 잡으셨네요. 예, 우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아, 그럼 결국 이분께 여쭤보면 될 걸 우리가 지금 시간 낭비한 거 아니에요? 네, 우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예. 네, 그 모든 그 부담감을 저한테 다 주신 것 같은데요. 예. 사실 그 빅뱅이라고 하는 그 시점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그 과학으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그래서 예. 그 대폭발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빅뱅이라는 이름을 붙인 건데요. 네, 네. 어떤 면에서는 과학이 수학과하고 다르게 이제 우리가 관측하고 데이터를 얻어야 되는데 그 빅뱅 시점은 이제 특이점이라고 해서 네. 우리가 그 사실은 이제 데이터를 얻기가 어려운 점이라 우리가 모르는 점이 아주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확실하게는 잘 모른다. 예, 네. 결론이 그거네요. 아니 우리가 한 2분 얘기했는데 지금 결론은 모른다. 네, 제가 뭐 그러면 그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이게 빅뱅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큰 폭발인데 네. 뭐 때문에 이게 폭발했느냐 이건 아직 밝혀지지 못한 거네요, 그죠? 가령 이제 우주가 아주 작았으니까 네. 이제 양자역학의 지배를 받고 어떤 그 진공 에너지 같은 것이 이제 우주를 밀어내는 힘을 발휘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론 물리학적인 이제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아, 추측. 예, 여러 가지 뭐 촉근 이론도 있고 한데요. 네네. 그러나 이제 아주 경험적으로 면밀하게 그 엄밀하게 밝혀졌다고 하기에는 네네. 아직은 좀 잘 모르는 것이 많다. 예. 그거 뭐 모르는데 안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계속 연구 중인 거네요, 어떻게 보면. 네, 예. 실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건 거죠. 그렇죠. 뭐 이론은 보면은... 많이 있습니다. 상상력에 의해서 생긴 이론은 많아서 네. 촉근 이론. 됐습니다, 정 교수님. 예. 조금 있는 척 보이려고. 거기까지 하세요, 정 교수님. 네. 자, 그러면 요거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생명의 최후에 대해서는 이 교수님 좀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시작보다는 끝은 좀. 끝은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네. 예. 이건 좀 확실하죠? 죽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그 한 사람 개인한테는 자신의 죽음, 그다음에 이제 인류가 멸망할 것인가 뭐 이런 질문은 또 우종학 교수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고요. 지구의 소멸과 함께 예, 예. 인류, 그러니까 사람 한 사람의 수명이 얼마인가에 대한 얘기는 예. 요새도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유전자 조작하는 아주 그 예쁜 동물 마우스 가지고 일을 하는데. 걔네들이 환경이 아주 깨끗한 정말로 아무런 미생물에 접촉도 없는 곳에다 키우거든요. 네. 그 실험을 위해서 그래도 죽습니다. 2년이라는 딱 수명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수명이라는 것이 있죠. 그 수명을 결정하는 것이 그 인간 같으면 이제 염색체 말단의 텔로미어라는 제가 강연에서도 했었는데 기원에 네. 이 신발의 끈 끝에 묶는 것 같은 그 텔로미어의 길이 그다음에 미토콘드리아에서의 ATP 합성, 그다음에 뭐 대사 이런 것들이 결정을 해요. 그래서 환경에 영향이 없었을 때 인간의 수명을 예측한 바에 의하면 아마 200년이 훨씬 넘을 거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문제는 환경의 영향을 우리는 항상 받죠. 생명은 항상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니까 그래서 네네. 아마도 그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100%의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제 죽게 되는 건데 네네. 환경 오염도 있을 것이고 전쟁 등등. 인간들이 노력해야 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어제 뉴스인가요? 저 직전에 이제 이게 좀 잡혀 네. 있으니까 또 집중해서 네. 봤어요. 네. 남자 수명이 여자보다 6.6년이 짧더라고요. 네. 대한민국이 네. 네. 여자는 1인 거의 5인가 되고 남자는 거의 꼴등이에요. 네. 그 이유가 뭐냐?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자가 빨리 죽는 이유가 흡연, 술 네.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 환경적인 요인인 것 같아요. 전혀 안 마시는 남자하고 많이 마시는 여자하고 한번 또 비교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둘 중에 어디에 속하세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예. 아, 여기서 또 이 교수님이 주량이 상당하시다 이걸 또 알 수가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뭐 인간의 그 끝, 어떻게 보면 생명이라고 하는 끝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 환경적인 부분이나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행하는 행위에 의해서 또 결정될 수 있는 요인들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근데 또 하나 궁금한 게 네. 아까 우리 이기영 회장님께서 또 강연을 하셔서 네, 네. 진화의 끝이 과연 우리 사람일까? 아. 전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아. 이 끝이 과연 예. 우리의 수명이 과연 끝인 것인가? 예. 이 이후에 다른 생명체가 또 진화돼서 나올 것인가? 저는 예. 그런 궁금증이 조금 생겼습니다. 그러네요. 네. 아까 그 질문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어느 정도 사느냐 이게 아니라 네. 우리 다음에
인간 이후의 제너레이션은 뭐냐 이런 생각도 드네요. 또 계속해서 단세포에서부터 진화해서 왔다면 네, 다시 단세포로 돌아가는 건 아니겠죠? 거꾸로는 안 갈 것 같다는 거꾸로는 네. 갈 수가 없는 거죠? 그건 확실하죠? 시간의 역사에 따라서 저 우 교수님 어떻습니까? 거꾸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거꾸로 가지는 않는다. 예, 김 교수님 어떠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이크 내셔야 됩니다. 지금 저도 그렇게 거꾸로는 가지 않는다. 거꾸로는 안 갈 겁니다. 다행이네요. 네. 정말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다시 쥐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좀 그러네요, 그죠? 네. 그 다행입니다. 예, 자 여기에 대한 그 해답은 확실하게 얻었다는 생각을 하고 다음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뱅 이후 자연상수와 물리적 법칙, 여러 우연으로 우리 은하와 태양계, 또 별들과 그리고 인간이 탄생했다면요. 그러면 이 딱 들어맞는 질서와 우연은 어디서 온 걸까요? 아, 그리고 이 가능성으로 인해서 다른 우주가 생겨나진 않았을까요? 이 질문은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멀티 유니버스, 지구가 여러 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많은 분들 질문한 거를 또 이분이 대표해서 좀 질문해 주셨는데, 야 이거 정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연과 필연이 어떻게 한꺼번에 일할 수 있나? 이제 이런 질문이에요. 이거 정 교수님께 여쭤봐야 되는 게 맞나요? 또, 네 뭐, 예. 저의 답변은 언제나 아실 테니까. 예. 네, 그 멀티버스라고 하는 이제 다중우주 이론하고 평행우주 이론하고 조금 구분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여러 개 있다라고 하는 거하고 평행우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양자역학 같은 데서 많이 생각을 하는 개념인데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똑같이 카피가 돼서 새로운 게 계속 생겨난다는 거거든요. 두 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물리학 이론 중에 그걸 저희가 진짜로 실제로 다른 우주가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실험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생각한 여러 이론 중에 초근 이론이라는 게 있고요. 우리 세상이 10차원이다. 근데 그걸 확장한 게 M 이론이라고 해서 11차원으로 확장한 게 있습니다. 그건 세상이 막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고요. 그 막이 하나하나의 우주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게 과연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은 우종학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저희가 맨 인 블랙이라는 영화를 보면 진짜 이 상상력의 한계를 우리가 벗어난 영화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구가 있고 그 지구 밖에 유니버스가 있고 그게 보니까 구슬이고 그 구슬을 놀고 있는 또 큰 집단이라고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빅뱅이 이제 어떻게 일어났는가하고도 네. 연관되는 문제인데요. 가령 게 이제 다중 우주가 있으면은 다양한 우주들이 있는데 네네. 그 중에 이제 한 우주가 빅뱅을 통해서 이제 우리 우주로 이렇게 태어났다. 아.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네네. 그 경우에는 우리가 우리 우주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우주가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전혀 알 수가 없다. 아,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좀 있으나 마나한 존재일 수가 있고요. 아, 그러나 우리가 지금 상상력을 발휘해서 다른 우주가 있는지 없는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연구하고 알아볼 필요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의 그 지식으로는 네. 그 다중 우주에 대해서는 그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 그렇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 그러면 우주의 이 질서와 우연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아, 이거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네. 그 과학의 범주를 넘어서는 문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네. 과학은 아, 우주의 모든 시공간에서 물리 법칙이 성립해야 된다라는 전제를 갖고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그 전제, 그 자연 법칙이 어디서 기원했는가라고 묻는 것은 과학으로만은 답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김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예, 예. 그 아주 작은 사례 하나를 들어서 예, 예. 그 우연과 필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연이라고 그러면 어떤 절대적인 존재라든지 외부적인 힘이 있어서 그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그러면 우연이라는 건 그게 없기 때문에 무작위적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 둘 사이에 꼭 그렇게만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간 그 모호한 영역도 있다고 봅니다. 하나의 사례를 들면은 그 단백질 같은 분자는 원래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아미노산이 여러 개 있어서 접혀야 되는데 제대로 접혀야지만 자기가 역할을 하는데 그 제대로 접히는 시간을 순전히 무작위적으로만 한다고 그러면 접히는 데 걸리는 시간이 우주의 나이보다도 훨씬 깁니다.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우주의 나이하고는 비교 안 될 정도로 순전히 랜덤하게 무작위적으로만 운동을 해서 접힌다 그러면 훨씬 긴데 실제로 단백질이 접히는 시간은 100마이크로초에서 1미리초 정도면 접히거든요. 근데 그것은 과학 법칙을 벗어나는 외부적인 존재를 끌어들이지 않더라도 과학 안에서도 랜덤하지만은 않은 어떤 그런 그 루트가 있다는 겁니다. 규칙들이.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보기에 따라서는 아 이게 완전히 필연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단백질이 빨리 접히는 것은 필연적인 현상이지만 사실은 그 과학 법칙을 벗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약간 좀 우리가 깊이 자연현상을 바라다 보면 좀 깊이 있게 볼 때 너무 이분법적으로 네네. 필연 이퀄 외부적인 존재, 우연 이퀄 그게 없는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은 좀 버려라. 네. 좀 열린 마음으로 네. 바라서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질문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열역학 법칙 중에 엔트로피 법칙에 따르면 모든 변화는 질서에서 무질서로 진행이 되고 그 반대로는 진행이 안 된다고 하던데 그러면 아메바 같은 단세포에서 그 인간처럼 복잡한 생명체로 진화가 된다는 건 이 법칙에 어긋난 게 아닌가요? 네, 갑자기 슬픈 음악과 함께 이게 마음이 아프네요. 우리가 박테리아에서 시작됐다고요? 슬픈 음악과 함께 이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은 공감하시고 웃으셨는데 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성 교수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네, 네. 아까만 여러분들이 그 우리 모두의 나이가 138억 년이라는 대목에서 굉장히 울컥하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다 한 걸음 더 나와서 이제 우리 모두가 박테리아에서 출발했다니까 아마 굉장히 그 격한 반응을 보이실 것 같은데 과학에 이렇게 친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열역학 법칙이라는 것은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조심을 요하는데요. 열역학 법칙은 워낙 일반적인 법칙이고 광범위하게 적용이 되다 보니까 그걸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분명히 자연계는 질서에서 무질서로 나가려는 경향은 있습니다. 무질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화를 마치 거기에 반대되는 것처럼 이해하기 쉬운데 단 단서가 있습니다. 열역학 법칙에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질서에서 무질서라는 그 법칙은 고립된 개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아주 원시적인 생물이 완전히 독립돼 있다고 그러면 그걸 적용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네. 생물이 진화해 나가는 데는 음식도 먹고 모든 변화를 겪어야 되니까 고립계는 아닙니다. 그렇죠. 고립계가 아닌 데서는 에너지를 섭취해서 오히려 더 무질서한 데서 에너지를 섭취해서 질서가 있는 방향으로 엔트로피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걸 자유에너지라고 그러는데요. 자유에너지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갈 때는 에너지를 섭취해서 오히려 질서가 더 잡히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열역학 법칙이 진화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상반되는 얘기는 아니다라는 얘기네요. 네. 예. 자 여기서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아까 그 이기영 이사님께서도 강의를 하실 때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에요. 사실 우리는 DNA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또 RNA라는 얘기도 많이 듣는데 이 DNA와 RNA가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잘 모를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네. 이 박사님께서 좀 설명해 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핵산의 두 가지인데요. 네네. 그 핵산이 유전 물질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정확하게 우리의 유전자는 DNA예요. 데옥시 라이보 뉴클레익 애시드고 RNA는 데옥시를 뺀 즉 그러니까 DNA는 RNA에 있는 이제 산소가 하나 없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 김성근 교수님께서 강의하셨었을 때 그 퓨린과 피리미딘계의 네 개 염기 얘기했었을 때 똑같은 걸 공유하고 있고 근데 RNA는 한 가닥이고 DNA는 두 가닥이에요. 그래서 이기영 그 회장께서 그 생명의 기원을 얘기하실 때 RNA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흥미로운 부분이 뭐냐면 저 생명의 특징이 뭐냐고 하면 유전입니다. 바로 그 자신을 복제를 해서 전달하는 거죠. 자손이 됐던 세포가 성장하느라고 하나의 세포가 두 개로 나뉘었던 다 증식인데요. 증식을 하려면 유전자가 복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출현이라고 하면은 자가 복제가 가능한 것이 돼야 되니까 당연히 핵산에 주목하게 되는데 DNA가 복제할 수 있나? 스스로? 없거든요. DNA가 RNA를 만들고 RNA가 단백질을 만들어서 그 단백질이 촉매, 효소가 돼서 모든 생명현상이 생겨서 되는 건데 그래서 고민하면서 생각한 것이 효소의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것인데 RNA는 한 가닥이라서 구조가 많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보자임이라고 해가지고 효소의 기능을 갖는 RNA가 있다는 사실에 주목을 해서 말하자면 그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해서 네. 닭과 달걀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RNA이기 때문에 RNA가 생명 출현에 있어서 먼저 나왔을 것이고 거기서 변형된 형태의 DNA가 나왔고 그 두 가닥의 DNA가 유전 정보가 유지하도록 훨씬 더 구조적으로 안정함으로 DNA가 우리의 유전자가 됐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사촌도 아니고 거의 일환성 쌍둥이에 가까운 그러니까 RNA와 네. DNA는 쌍둥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 DNA가 RNA 만들고 RNA가 단백질을 합성하도록 하죠. 네, 그래서 네. 중간 매개체이면서도 또 완전히 자기 형을 따라서 다니는 아주 중요한 핵산 인자입니다. 아, 제가 지금 복잡한데 한번 제가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네. RNA와 DNA는 쌍둥이 같은 존재인데 DNA는 변신을 네. 못하기 때문에 RNA 형태로 복제를 해서 다시 또 DNA를 만들어내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 그 뭐 이제 뭐 정리하자면 말하자면 그 단백질의 기능과 DNA 기능을 둘 다 할 수 있는 애가 무엇일까라고 예. 생각하면 예. RNA밖에 없을 아. 거라고 이제 원시 세포에서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네네. 일부는 실험적으로 재현이 된 바가 있어요. 예. 현재도 그 네네. 시험관에서 그래서 네. RNA하고 DNA는 매우 유사하고 사회자께서 네. 혼돈하시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예. 예. 어, 나만 그런 줄 알았네. 예. 이 분자 생물학자한테 엄청나게 중요한 예. 문제이고요. 예. 네네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수 있다는 게 일단 즐겁네요. 아 예, 이게 네. 제가 놀라운 오늘의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예. 자, 여러분도 좀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도 좀 고민스러웠죠? 예, 아, 세 명 고민스러웠구나. 예. 나머지 분들은 다 똑똑하신 분들이네요. 예. 네. 자, 저희가 뭐 시간 관계상 계속 뭐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무한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마지막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이 드넓은 우주에서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유명한 천문학자이자 과학 저술가인 칼 세이건도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우주에 이 드넓은 우주에 생명체가 지구에만 존재한다면 그건 굉장한 공간 낭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다른 곳에도 분명 존재하거나 혹은 존재했다가 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외계 생명체의 존재와 그리고 지구 인류의 그 생명체가 외계에서 혹시 비롯되진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도 카오스재단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저도 궁금해요. 근데 저분은 좀 너무 강하게 표현하셨네요. 칼 세이건의 얘기 이건 좀 가슴이 아픈데요.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으면 엄청난 공간 낭비다. 우리 존재가 너무나 초라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어쨌거나 남은 공간에도 또 뭐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외계 생명체 가능성 혹은 생명체 외계 유입설에 대해서 이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아까 그 말씀드린 이제 지금 이제 패널 모두가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네. 빅뱅에서 출발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네. 생명의 출현에서 그 이기영 대표가 강의하신 부분은 그게 아마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강연이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 정확하게 모든 걸 설명하면 진짜 밤을 새야 되니까 아주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물질에서 생명이 탄생할 때 빅뱅 수준의 네 번의 신의 손길이 사실은 필요해요. 그 모든 확률 게임에서 그렇다면은 이게 논리적으로 생각했었을 때 물질이 생명체를 만드는 거는 실험적으로 증명해서 맞는데 그 네 번의 빅뱅이나 신의 네.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과학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오죽하면은 그 분자 생물학의 거의 창시자라고 해서 20세기 천재라고 하는 프란시스 크릭이 DNA 발견하신 분인데 DNA 구조를 생명체는 분명히 처음 외계에서 왔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어찌 보면은 생명과학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논의를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못하면은 비과학적인 논의가 되니까 네. 종교의 영역이 됐던 빅뱅을 도입을 하던 하여튼 그 대단한 그 확률을 뛰어넘는 게임이 네. 있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있죠. 그래서 저도 부정하지 않아요. 저 입장에서도 제 입장에서도 네. 우리만이 이 온 우주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생명체일까라는 생각은 뭐 이런? 저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오징어를 닮은 생명체가 또 있을 수도 있겠고요. 우리 상상력 동원하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뭐 오락 게임을 닮은 외계인이 또 나왔었어요. 픽셀이라는 네. 영화에서. 저희 고2 때, 네. 고3 때는 V라고 해가지고. 아 그러니까 쥐도 먹었고요. 아 예, 맞습니다. 네. 저랑 비슷한 나이신 것 같은데 기억하시는 거 보니까 거의 반응이 없는데 서유자만 반응이. 바로 반응. 아, V가 뭐죠, 교수님? 이렇게 딱 자르면은 파란 해몽시안이 그러니까, 나오죠.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상력이 예. 아마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이외에 외계 어딘가에 또 다른 존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그 가능성에 대한 갈망일 것 같아요, 그죠? 네. 김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그 우주의 생명체와 존재할 확률을 계산하는 식을 본 적이 있는데 네. 그 시간에 여러 가지 가정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가정들을 할 때 어떤 가정을 하냐에 따라서 어떤 네. 숫자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생명체를 가지고 있는 별의 숫자가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네네. 또 그게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은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주선 발사해가지고 지금 저기 뭐 명왕성까지 보내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우리 지구가 있는 이 태양계를 못 벗어났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얼마나 큰 게 지구입니까? 이거 알 수 없을 것 같긴 해요, 사실. 예.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석학분 네 분과 함께 아니 세 분의 석학과 한 분의 바람잡이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오늘 그 얘기하면서 어떠셨어요? 소감을 좀 듣고 싶어요. 이런 강연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우 교수님. 네, 그 일단 뭐 그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상상력을 자극하는 거기 때문에 강연자들의 강연을 듣는 거 말고 네. 실제로 대화를 하면서 질문을 하면 굉장히 좋을 텐데 네. 아, 좀 질문 시간이 조금 이제 짧은 게 아마 더 많았으면 좋겠다. 네, 그러나 예. 전체적으로 우리가 네. 기원에 관한 굉장히 많은 그 큰 주제들을 다뤘기 때문에 남은 것들은 이제 숙제로 여기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오늘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 교수님 아니에요. 시간 있으시면 끝난 다음에 우 교수님만 따로 하시면 됩니다. 가셔가지고 따로.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 진짜요? 예. 우리 김 교수님. 네, 저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좀 더 깊은 질문을 던지게 마련인데요. 저는 오늘 1,000명 가까운 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러 컨설트를 보시러 오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고 한편으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앞으로 정말 이런 과학이라든지 우리 인간이 어디서 왔는지 생명체가 과연 무엇인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회 분위기가 좀 더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굉장히 바람직한 네. 고무적인 네. 일이죠. 네. 예 내년에는 아마 이 두 배 정도 되는 데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꼭 그렇게 여러분께서 만들어주길 바라겠고요. 이 교수님. 저는 사실 오늘 강연 듣고 또 이제 청중들을 뵈면서 그 하나의 질문이 생겼어요. 잊고 있었던 네네. 그게 뭐냐면 만일 제 실험실에서 그 세포의 그 모든 인자들 분자들을 네. 기능을 갖도록 모두 다 추출을 한 다음에 다 분리한 거죠. 다시 합쳐서 막까지 형성해서 났었을 때 살아있는 하나의 세포 즉 DNA를 생산해낼 수 있는 복제 가능한 세포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 세포가 또한 기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 초등학교 때 했을 법한 그 질문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났고 이런 자극을 주신 청중과 이제 네. 카오스 콘서트가 네. 정말 너무 소중했는데요. 만약에 그걸 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게 과학이거든요. 그걸 못하는 그 배리어, 즉 장애라는 그 컨트롤러, 그 클락은 무엇일까? 그런 질문이 사실 생겼습니다. 그래서 네. 아주 즐거운 공연이었습니다. 마지막에 또 질문으로 이렇게 집에 가서 답답해 죽으란 얘기죠. 네. 아니 저한테 던지는 질문이고 계속 생각하다가 네. 내년에 또 하라 뭐 이런. 네. 저와 질문을 공유하시고 싶으신 분은 그러니까요. 제 연구실로 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마지막에 뭐 하나를 딱 던져주셨어요. 또 더 생각하라고.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바 교수님. 네. 여기서 바는 바람잡이라는 뜻입니다. 예, 정 교수님 어떠셨어요? 네, 저는 제 역할 충실히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충실히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네, 감사합니다. 그 실제로 오늘 제가 느낀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재미있는 과학 강연이었고 이런 자리가 좀 더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아직도 질문이 답이 안 나온 질문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기 네. 학생분들이 그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과학을 전공을 해서 향후에 아마도 카오스 재단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앉으셔서 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나오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우 정말 오늘 즐거운 콘서트를 만들어주셨습니다. 네 분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의미 있고 또 즐거운 시간 되셨죠? 네, 자 오늘 카오스 무대를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이 보내주신 질문들을 모아서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 모두 일일이 과학적인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해보고 함께 상상력을 키우면 어떨까 싶어서 준비해봤는데요. 자 지금 뒤로 영상을 통해 나가고 있죠. 이 수많은 질문들 흥미로운 질문이 참 많습니다. 기원이란 한 주제에 대해서도 이런 다양한 질문과 상상력이 가능하다는 것이 아주 인상 깊게 다가옵니다. 오늘 돌아가신 후에 더 궁금하신 게 있다면 또 궁금한 게 오늘 강연을 통해서 생기셨다면 참지 마시고 카오스재단 홈페이지 질문 게시판에 문의해 주시면
교수님들께서 즉각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나눠드린 리플릿에 연락처를 적어주시면 하반기 카오스 강연 및 공연 소식 정보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함께했던 우주, 물질, 생명의 기원으로의 여행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관객분들이 호기심을 좀 충족할 만한 그런 만족스러운 시간이 됐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상반기 기원 시리즈는 오늘로 마무리가 되지만 무대 위에서 지식이 깨어나는 카오스는 앞으로도 영원하게 진행되는 그런 진행형이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가오는 가을에는요, 빛이라는 주제로 10회 강연을 통해서 먼저 여러분을 찾아뵐 예정입니다. 좀 전에 생명의 기원에서 빛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배운 거 기억나시죠? 마침 올해는 UN이 정한 세계 빛의 해라고 하니까 빛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고요. 하반기에 보다 다채롭고 흥미로운 무대로 다시 여러분과 만날 기대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이었지만 이 시간 138학년에 비하면 사실 굉장히 짧은 시간이거든요.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나운서 김현욱이었습니다.